구민회관에서 가요가 좋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. 네, 나이가 들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젊은 시절에 못다 이뤘던 그 꿈들에 대해서요. 네.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. 혹시 네. 이현중 씨는 그런 적 없으신가요? 저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겠죠. 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도 김선미 씨나 저나 MC도 하고 말이죠. 네. 또 좋아하는 노래도 하고 네. 또 저는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그리고